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뭐 이제 다 정리를 좀 하고요. 일단 문제를 다 풀고요. 요약집을 약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134번을 보시면요. 165페이지예요. 165페이지. 134번 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시면요. 134번을 보시면 주거 규정이 나와 있어요.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인데, 거기에서 규정상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화물용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이 화물용 승강기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승강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01페이지, 우리 요약집을 보시면 10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거 규정이 나와 있는데 승강기의 설치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화물용 승강기는 거기 세 번째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이삿짐을 운반할 때 쓰는 거고 적재하중 0.9톤 이상일 것,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1.35,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1.6m 이상일 것, 그리고 복도형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는 한 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100세대마다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화물용 승강기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적재하중이 0.7,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승합이 이렇게 하거든요. 승용 승강기가 있고 화물용이 있고 비상용이 있는데 이건 6층 이상이고 화물용은 10층 이상.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비상용도 10층 이상, 이게 기본으로 이렇게 깔고 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승용 승강기, 화물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승강기의 폭도는 넓이 중한 변의 길이는 1.35 이상, 다른 한 변은 1.6m 이상 맞죠? 계단실형 공동주택에서는 계단실마다 100세대마다 한대 이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복도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0세대까지 한 대를 설치하되, 아니, 100세대까지, 계단실마다 한 대를 설치하고, 이거는 복도형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한 대를 설치하고,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예, 우리가 본 내용인데, 틀렸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승용 승강기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화물용 승강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 승강기 겸용으로 할수 있다. 예, 겸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35번을 보시면요. 국가 화재 안전 기준 NFSC상 우리가 유도 등및 유도 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복도, 통로형 유도 등은 복도에 설치하며 구부러진 모퉁이나 모퉁이 및 보행거리는 20m마다 설치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 등은, 이 유도 등, 등은, 얼마마다 설치한다고 해? 20m. 20m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20m가 나왔는데, 마다 설치를 하면 되고, 여기에서 20m가 나왔는데, 아까 20m는 어떤 거였나요? 소형, 소화기도 20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되고, 30m가 이렇게 나왔는데, 30m는 대형, 소화기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20m가 유도 등하고, 소형 소화기하고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2번을 보시면요, 피난 유도 등은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 등으로 통로를 안내하는 거예요. 유도 등으로 복도 통로 유도 등. 그러니까 이거는 통로 유도 등이에요. 복도 통로 유도 등, 그리고 거실 통로 유도 등, 계단 통로 유도 등. 그래서 거실, 복도, 계단을 다 빼면 통로 유도 등이잖아요. 그래서 통로 유도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려져 있죠? 1번이 정답이면 1번이 맞고. 3번을 보시면 계단 통로 등은 각층의 경사로 참, 경사로의 참 또는 계단 참마다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m 이하에 설치를 해야 돼요. 계단 통로 유도 등. 왜 이렇게 낮게 할까요? 계단 통로 유도 등은 1m 이하에 해야 된다.
화재가 일어나면 연기가 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납작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높이 있으면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연기가 차서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낮아야 돼요. 1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1m 이하예요. 이하 아래로. 피난 유도등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요게 없어요. 피난 유도등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피난 유도등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면 돼요. 틀려 있고요. 5번을 보시면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1m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번을 보시면요. 주관기정인데 승용승하계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러면 6층이에요. 6층.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6인승 이상인 승용승하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89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66이 들어가면 된다.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딱 그 처음에 나와 있죠. 우리가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이 있는데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대당 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의 거실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내이고 이내마다 한 개수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37번을 보시면 화재 안전 기준상 스프링클러의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용어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압력수조. 압력수조는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 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데 급수는 뭐예요? 고가 수조죠. 그나마나 자연 낙차 압력. 그렇게 하니까 고가 수조가 맞습니다. 1번 틀려 있고요. 옳은 걸 찾는 거니까 2번 충압 펌프.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 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충압 펌프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주펌프가 있죠. 뭐가 있고 이제 이 메인 펌프고요. 에비 펌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펌프가 돌지 않으면 이제 에비 펌프가 도는 거고 이 여기 에비 펌프에 그 압력이 빠졌으면 어떻게 충압 펌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주펌프는 굉장히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한번 돌면은 이 배관에 그 압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찍 돌았다가 그냥 꺼져야 돼. 그러니까 너무나 빈번하게 돌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압 펌프는 펌프의 용량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돌려서 1분 내에 채울 거를 얘는 한 5초나 10초만 채워버리니까 충압 펌프가 계속 1분이나 2, 3분에 걸쳐서 압력이 빠지면 채우고 채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압 펌프가 이렇게 돌고 있죠. 이 주펌프는 예를 들어서 돌기 시작했다. 그러면 방제실에서 못 가게 내려가서 우리가 그 기계실 가서 그 펌프에서 이렇게 끕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일제 개방 밸브가 있죠. 폐쇄형 스프링클러,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일제 살수식인데 여기는 일제 개방형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아니고 일제 개방형 밸브는 개방형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공계는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가 아니라 진공계는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고 대기압 이상과 이하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연성계예요. 최저로 운전이라는 것은 아까 봤죠. 펌프의 성능을 목적으로 펌프의 토출죽 개폐 밸브를 다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최저로 운전이라고 했어요. 38번을 보시면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중 엘리베이터 카가 최상층이나 최하층
정상 운행 이치를 벗어나 그 이상으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그러면 뭐 완충기는 젤로 안에 그 카가 떨어졌을 때 그걸 방지해 주는 거고, 추락 방지판 그런 게 있고, 리미트 스위치는 뭐냐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상층이라든지 최하층 이 승강기가 이 이상 못 가게 하고 이 이상 못 내려가게 이렇게 한계가 이렇게 있는 여기서 스위치가 작동을 하는 게 리미트 스위치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정상 운행을 벗어나 그 이상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리미트 스위치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120%의 그 속도로 넘어가서 100%를 넘어가서 속도가 나오면 우리가 조속기가 이제 작동을 하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일단 잡고요. 그래도 또 더 이게 속도 멈추지 않고 승강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내려간다든지 올라가다든지 하면 이제 전자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전브레이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잡는데 그런 것은 이제 140% 정도 이렇게 추월했을 때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정답은 리미트 스위치예요. 39번을 보시면요. 다음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승강기에 관한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러면 여기는 보시면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6인승 이상이었죠. 승용승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2번은 보시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해야 한다. 그래서 10층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면 보통 이제 그 승용승강기 6층 이상이고 10층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승용하고 비상용 승강기도 10층 이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3번을 보시면 10층 이상 공동주택 이삿짐을 운반을, 이게 화물용이니까 10층 이상이 맞죠? 4를 보시면, 그래서 복도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는 한 대를 설치하고 100세대를 넘는 100세대마다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그래서 지금 3번이 맞습니다. 복도형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주시고요. 그러면 3번이 되겠죠. 100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140번을 보시면, 승강기 유지관리 시 원활한 부품 및 장비 수급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 법령상에서 다음과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을 정하고 있다.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11조겠죠?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그래서 법 6조 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는 어떻게 해요? 법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 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0년.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년. 다만 비싼 다른 유지관리용품 부품 또는 장비 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부품 또는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저지한 최종적으로 양도한 날로부터 10년간은 우리가 부품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배수관의 통기 방식은 통기 방식이에요. 그 봉수의 보호 안정도가 높은 방식이다. 좋은 거네요. 위생기구마다 통기기구를 설치한다. 각계예요. 각계.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설치한다면 각계 통기 방식입니다. 자기 사이폰 작용에 방지 효과가 있다. 경제성과 건물의 구조형 때문에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상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상향을 꿈꾼다고 그래요. 이상향. 그래서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이상적인 방법인데 이 각계통기를 쓰면 좋은데 각계통기를 쓰면 비용도 많이 가고 건물에 이렇게 그 통기를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건물의 벽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계통기 방식은 통기 방식은 우리가 이상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도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기구 수가 적은 데에서는 각계통기 방식을 사용하겠죠. 42번요. 건축물의 에너지 전력 설계 기준에서 기계 부분의 권장 사항 중 위생 설비에 관한 기준이다.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로 안에 들어갈 온도를 옳게 잡은 것은 위생 설비의 급탕용 저탕조 설계 온도는 55도씨로 해요. 55도씨. 그리고 이 이상 온도를 더 필요로 해서 쓰고자 할 때는 부스터 히터로 그 승온을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55도씨로 급탕용을 이렇게 설계 온도는 55도씨 이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55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43번을 보시면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 중 기계 설비 부분에 관한 용어의 정의이다.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랬네요. 무순형 환기장치라 하면 난방, 냉방에 하는 장소에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 배출할 때,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 열교환, 그러면 폐열회수, 형 환기장치라고 볼 수 있네. 열교환 구조를 가진 것을 말한다. 그러면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폐열 해수를 적을 수가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폐열을 나가는 열을 우리가 이렇게 쭉 거기를 감싸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 그게 뭐예요? 거기서 열 온도를 얻어 가지고 추운 겨울철에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죠. 이게 폐열 해수형 환기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4번을 보면 다음은 국가 하재 안전 기준상 연결 송수관의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5번 배관 등이네요. 연결 송수관의 배관은 당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주배관의 구경은 우리가 100mm 이상으로 할 것. 그래서 100mm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까도 이렇게 나왔던 우리가 이제 100mm는 계속 기출이 됐던 편이고 지면으로부터 50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그리고 지상으로는 몇 층 이상인 특정 소방물에 있어서는 습식 설비로 할 것. 그랬는데 연결 송수관 설비는 31m에서 11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1m를 하면 이거를 보통 한 층이 3m란 말이죠. 3m. 그러면 31층을 3m로 이렇게 나누면 11층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상인 특별소방 대상물에서는 습식 설비로 할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5번을 보시면요. 국가수조 방식이 적용하는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에 공급되는 급수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옳은 것은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가수조 방식이에요. 수조 방식인데 국가수조 방식은요. 우리가 그 뭐예요? 우리가 먼저 수도 배관이 이렇게 써요. 수도 배관. 이게 수도 배관이면 배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따올 거 아니에요. 물을 따와서 지하 저수조에 이렇게 물을 저장을 해요. 이게 이제 지하 저수조예요. 그러면 지하 저수조에서 물을 이렇게 빼내겠죠. 그래서 물을 빼내서 여기에서 펌프로 되게 부스터 펌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부스터 펌프가 아니라 이제 펌프로 해서 이 옥상 탱크에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도 본관에서 여기 메터기를 통하고 메인 수도 메터기를 통해서 여기 이제 거쳐서 지하 저수조로 오면 여기에서 펌프로 이 옥상 고가 수조에 이렇게 물을 담고 고가 수조에서 세대 이 세대에 이 메인 계량기
계량기를 통해서 세대에 공급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수도 본관에서 지하 저수조라서 펌프로 올라가서 옥상 수조에서 세대의 계량기로 이런 순서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 순서로 가다 보면 2번이 정답이 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46번요. 양변기의 세정급수 방식을 모두 고른 것은 양변기래요. 그러면 양변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변을 부른 거죠. 노탱크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세정밸브식이 있네요. 고가수조식하고 우리가 수도 직결식.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급수 방식이죠? 고가 수조 방식하고 수도 직결식. 수도 직결식. 그리고 압력 탱크식. 또 부스터 펌프식. 식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급수 방식이죠? 급수 방식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노탱크식하고 세정밸브식에서 4번이 됩니다. 47번을 보시면요. 오수 등의 수질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SS는 뭐예요? 부유물질이죠. 부유물질. 부유물질은 SS는 이경이 2mm 이하인 불용성 물질을 ppm 100만 분의 1로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물 1제곱세제곱메타 중에서 대장균균수를 개수로 표시하는 것, 이건 아니네요. 그래서 보시면 BOD는 뭐예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우리가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고요. 그러니까 BOD는 그 물이 좀 많이 이렇게 상했지만 그래도 뭐예요? 생물이 살 수 있는데요. 그래서 BOD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 COD는 그 생물 자체가 살 수 없는 그렇게 이제 오염된 물을 우리가 이제 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약품을 써서 이렇게 그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BOD는 생물화학적 맞고요. 그 다음에 pH, 물을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 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 맞죠. DO는 용존산소죠. 수증의 용존산소를 나타내는 것이다면 맞고요.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서 수증 산화가 쉬운 유기물을 산화제로 산화시킬 때 산화제에 상당하는 산소량이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8번을 보면 LPG와 LNG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95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LPG하고 LNG 이렇게 있죠? 뭐 LPG 그리고 LNG 뭐 이렇게 있는데 뭐 LPG는 프로판 가스죠? 프로판 가스가 주 원료고 이거는 메탄이죠? 메탄 가스가 주 원료고 있죠. 이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다. 이거는 가볍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비등점, 비등점은 어떤 게 더 낮아요? 얘가 조금 더 높고 이 두 개만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낮지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서 보시면요. 주성분은 LNG의 주성분은 뭐다? 메탄이다. LPG의 주성분은 뭐다? 프로판이다. 기화된 LPG의 대기압 상태에서 공기보다 비중이 높다죠. LPG는 공기보다 비중이 높다. 기화된 LPG 표준 상태에서 용적당 발열량은 기화된 LPG보다 높다? 아니, 낮다예요. 낮다. 5번을 보시면 액체 상태의 LNG 비점은 액체 상태의 LPG보다 낮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비점은 비등점이나 비점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LPG가 낮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옳은 걸 찾는 거니까. 49번을 보시면요. 건축 법령상 아파트의 대피 공간을, 우리가 이제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대피 공간의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피 공간 바깥 공기에 접할 것, 맞습니다. 대피 공간의 바닥 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 미터 이상으로 할 것. 이것도 봤습니다. 대피 공간의 바닥 면적은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5가 아니라
우리가 인접세대하고 이렇게 그 대피 공간을 같이 이렇게 설치했을 때는 3제곱미터예요. 그렇지만 이걸 각기 한 세대씩 하려고 하면 1.5가 아니라 이거의 반절이 아니라 여기는 2제곱몇방미터 이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라고 해서 틀렸네요. 그게 정답입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서 계산된 전기 급탕 가열기의 용량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 급탕에서 용량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푸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쉴게요.